정원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알 수 없는 AB형 남자의 전형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첫인상도 되게 오묘했고요.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네 번째 봤을 때가 다른 거예요. 뭐 어떨 때 보면 되게 시니컬하고 심드렁해 보이는데 또 어떨 때 보면 또 되게 귀엽고요.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유머러스 하면서 어떨 때 보면 되게 아련아련하니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 오빠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재밌는 면모들을 많이 가진 되게 다양한 매력의 오빠라는 정도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 호흡에 대해서는 아직 초반이라서 영자와 성재가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간단한 신들 정도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호흡에 대해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어요.